자,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35282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28일 4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하이브 고평가 논란, 잠재운 위버스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 BTS 소속 연예 기획사 하이브가 플랫폼 사업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현재 사업 진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2019년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위버스를 출범했고, 이렇게 강자를 부상했고, 영업이익 156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다. 등등등등. 자, 그리고, 향후 이제, 위버스가 하이브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금 입을 모으고 있다. 블랙핑크,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글로벌 스타들의 입점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자, DB금융투자연구원은 하이브 엔터 본업 호조와 위버스 중장기 가치를 고려하며 현 시점에서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이렇게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승 이후에 지금 연일 계속 빠졌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에 왔다.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강한 매물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매물대를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 손절 라인을 다만 좀 짧게 잡을 필요는 있겠다. 여기를 좀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28만 9천 원이죠. 28만 9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저는 여기서 조금씩 모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근거는 사볼 만한 위치가 되었으니 외국인 기관들이 사겠죠. 자, 지금 연기금도 이제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 30만 원 아랫대에서는. 그래서 좀 이런 박스권 매매도 어느 정도 유효하긴 하겠는데,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홀딩하고 가져가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연기금이 이제 매집하는 종목들은요, 굉장히 나중에 크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을 목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로 하셔도 된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담아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향후 그런 엔터 본업 호조에 따른 기대감과 위버스 플랫폼 중장기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갖고 하이브 투자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여기 탭에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 클릭을 하시면 저희 여기서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하시기 전에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추격 매수 금지 등등. 원칙 매도, 손절가 이탈 시. 그래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갖고 오전에 이제, 리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손절가를 잘 지키시고 대응하는데 큰 무리 없도록 항상 하시길 바라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테마주 검색기, 김용재 소장이 사용하는 AP 테마주 검색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버전별로 다운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볼 수 있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운로드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